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 특위는 일하는 국회, 그리고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기자분들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은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대 국회 내 입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면 어느 당이나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기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법을 통과시키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도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통일대방론 열심히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언론사에 쓰신 기고문을 보면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의 북한 정권이 발걸음을 맞추기엔 까다로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측에 내년 총선 기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한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틀린 말 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철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한당의 안상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당의 선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한당 전반에 걸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한당은 전 세계에 몇안 되는 한반도 평화 반대 세력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이슈만큼 유리알처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경우 초심이 아니더라도 4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국회의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우리 최하중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한 표결도 오늘 진행될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 법안인 만큼 무사히 통과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만약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